우리나라 옛 이야기. 이사온 울산바위. 아주 먼 옛날 일이랍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아름다운 산도 만드셨지요. 지금까지 만든 어떤 산보다도 아름다운 산을 하나 만들어야지. 하느님은 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옳지. 저기가 좋겠군. 하느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해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었답니다. 아름다운 산을 만들려면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많아야 해. 봉우리를 1만 2천 개쯤 만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될 거야. 하느님은 이 산의 이름을 금강산이라고 지었습니다. 봉우리를 1만 2천 개나 만들려면 온 나라에 있는 바위들을 다 불러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하느님은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만들려고 한다. 1만 2천 개의 봉우리가 필요하니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바위들은 모두 모이거라! 이 말을 듣고 나란 곳곳에 있던 수많은 바위들이 앞을 다투어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잘생겼다고 뽐내던 바위들이었지요. 듣기 전에 얼른 가야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 살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바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금강산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하나같이 멋지게 생긴 바위들이었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있던 바위들도 바다를 건너와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과 송이산에 있던 바위들도 허겁지겁 금강산으로 모여들었지요. 경상도 울산에 있던 큰 바위도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울산 바위는 아주 느린 보였어요. 몸집이 워낙 컸거든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금강산을 향해 갔습니다. 울산 바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악산 마루에 도착하자 뉘엿뉘엿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겠다. 이튿날 날이 밝자 울산바위는 서둘러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금강산에 닿을 수 있겠지. 울산바위가 막 길을 떠나려 할 때였어요. 하늘나라 심부름꾼이 달려와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금강산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소. 하느님께서 어젯밤에 1만 2천 봉우리를 다 만드셨다오. 그러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갈 걸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할 수 없지. 울산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니
여기서 그냥 눌러 살아야겠어. 경치가 이만한 것도 흔하진 않으니까. 올산바위는 이렇게 생각하며 설악산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울산보다 경치가 아름다운걸?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울산 거울에 욕심쟁이 원님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 원님은 울산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골똘히 생각이 잠겼습니다. 울산에 있던 바위를 설악산에 빼앗겼으니 분하기 짝이 없구나. 그 큰 바위를 울산으로 다시 옮겨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아가서 깨뜨릴 수도 없으니 우원... 며칠 동안 궁리를 거듭하던 원님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원님은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설악산이 있는 양양고을 원님을 만나러 갈 테니 가마를 준비시켜라. 원님은 서둘러 양양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양양고을 원님은 갑자기 찾아온 울산고을 원님을 보고 어리둥절했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이했어요. 울산고을 사또께서 이 먼 길을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사또를 찾아온 것은 이 고을 설악산에 있는 바위 때문이옵시다. 그렇습니까? 우리 고을 설악산에는 멋진 바위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 바위들을 구경하러 오신 거로군요. 양양고을원님의 말에 울산고을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아니고 울산바위 때문입니다. 울산바위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양양고을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또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바위는 원래 우리 울산 땅에 있던 바위옵시다. 오랜 옛날 하느님께서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바위들을 불러 모을 때 금강산으로 가다가 이곳 설악산에 주저앉게 되었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울산 바위 덕분에 설악산이 더욱 아름답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 그 바위에 대한 세를 받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양양고을 원님은 잠시 생각이 잠겼어요. 그러더니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또, 울산 바위는 우리 고을 사람들이 울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으로 가다가 스스로 설악산에 주저앉은 것이지요. 설악산에는 울산 바위 말고도 멋진 바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바위를 하루바삐 울산으로 옮겨주시지요. 무슨 수로 그 큰 바위를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면 우리에게 세를 내십시오.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혹 데려왔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고 만 것이지요. 내가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도리어 망신만 당했구나. 울산 고을 원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양양고을 사람들은 모두와 함께 기뻐하며 원님의 슬기를 칭찬했답니다.